시간부터 11시 5분에 11시 5분 중요합니다. 5분 당겨졌습니다. 5분 당겨졌습니다. 지금 로또라고 한 것은 네. 그 위례신도시인데요. 네. 위례라는 게 경기도 하남시를 위주로 하고요. 송파구, 네. 성남, 하남 이 세 개의 도시에 인접해 있는데 네. 송파구 옆에 있다 보니까 강남권으로 불립니다. 그렇겠네요. 그리고 신사역까지 강남구 신사동까지 또 도로 철도가 직결 직통되는 도로에 예정돼 있고요. 이러다 보니까 네. 아주 요지 중 요지로 불리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하남의 스타필드가 여기 있습니다. 네네. 네, 여기가 공공택지로 지은 지역입니다. 옛날에 군사지역이었다 보니까요. 아, 네. 그러다 보니까 공공택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땅값이 쌀 거 아닙니까? 네네. 그래서 민영 아파트들보다 한 평당 3.3제곱미터당 천만 원 이상 주로 싸다고 아, 보이고요. 굉장히 큰 차이네요. 30평이면 3억, 40평이면 네. 4억 정도 시세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로또다 이런 말들이 생깁니다. 근데 분양가 논란이 뭐 싸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렸을 텐데 분양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. 이거 어떤 얘긴가요? 이 공공택지를 왜 정부가 그 분양을 하냐면 그린벨트 같은 걸 해제해서요. 네. 집값을 잡기 위한 겁니다. 이게 예전에 네. 강남 집값이 폭등할 때 잡기 위해서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공공택지를 싸게 분양하면 네. 건설업체들도 건설가 건축비는 다 비슷하잖아요. 네네네. 대충 그 아파트값 차이가 나는 게 땅값이거든요. 땅값이 큰 차이죠. 그 땅값을 네. 싸게 공급하면 아파트값도 자동적으로 싸게 되잖아요. 근데 이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네. 실상은 주민들에게 그렇게 큰 혜택이 안 들어가고 네. 사실상 건설회사가 다 폭리를 취한다 이런 비판이 아, 있습니다. 청약 한 10년 났는데 이것도 수준이죠. 서울에 웬만한 것보다 비싼 곳이에요. 현금 부자들 다 들어가니까 이걸 심사 받아야 될 사람들이 와가지고 심사하는 꼴이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거품투성이더라. 소비자들이 바가지 썼다. 위례 말고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? 이게 논란의 지역이? 서울에서 강남이 뜨겁잖아요. 네네. 근데 강남에서 가까운 곳이 또 뜨겁거든요. 그렇죠. 위례가 이제 송파 강남에서 가깝고요. 또 하나 가까운 데가 과천입니다. 아, 과천. 과천에 바로 맞아요. 강남 옆이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이제 과천은 정부청사 세종시로 많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네. 지식정보타운을 만들거든요. 네. 그리고 이 공공택지를 통해서 대규모 또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도 비슷하게 위례하고 비슷하게 네.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요. 오히려 위례가 1,800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2,300만 원 정도로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. 사실은 서민들의 실거주 입주를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공공택지를 싸게 내놨는데 네. 2,300만 원 평당 2,300 정도가 되면 서민들은 못 들어갑니다. 못 돈이 들어가죠. 없어서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회사나 아니면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. 네, 오늘 밤 11시 5분에 시작되는 PD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박건식 PD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